네, 뭐에서? 네, 태어나서, 루이지아나 여기서 태어나서 이 사람은 의학을 공부했죠. 이 대학에서. 비폴 라이언이 그리고 나서 생각해. 그리고 나서 중퇴한 거죠. 뭐하게? 직업을 추구하게. 패션에서의. 그는 그의 경력을 시작했지. 뭐로써? 그 견습생으로서, 견습공으로서. 요기요기에서. 유럽에. 뭐죠? 그리고 나서, 뭐, 그리고 나서 뭐한 거야? 뉴욕으로 이주한 거죠. 1951년에. 1963년에 그는 열었는데 그 자신의 회사를 열고 받았는데 이상을 받았죠. 1964년도에. 그리고 얘는,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받았는데 8개의 이상을 받았죠. 그리고 1976년도에 그는 첫 번째 미국 디자이너였죠. 무한. 그의 콜렉션을 보여준, 밀란에서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었죠. 역시 또 빙 생각됐고요. 여기서부터 정확히 해볼까요? 그의 능력을 알려준 거죠. 어떤 능력? 전통으로부터 단절하는, 깨는 능력으로부터 알려줘서 이걸 좀 뭐에 관해서? 뭐에 관해서? 식물의 최종 사용에 관련한 전통에 대해서 브레이크하는 능력을 알려주면서 그의 컬렉션은 플레이온, 혁신적인 사용을 하게 된 거죠. 뭐에? 식물에. 뭐와 함께? 예외적인 능력과 함께. 이게 뭐하는 능력? 인간의 형태를, 인간의 형상을 이해하는 예외 능력과 함께 이렇게 해놨던 거죠. 요것만 좀 생각 좀 주시면 될 것 같고. 2001년에 이 사람은 결정했는데 그의 시그네이처 컬렉션 한정 상품을 리무버하기 결정했죠. 백화점으로부터. 백화점에서 철수했던 거지. 또 분사분이지? 그러면서 뭐한 거야? 그것을 제안했는데 뭐로 제안했어? 주문 제작 사업으로 제안했던 거죠. 근데 그 주문 제작 사업을 그가 행했었는데 어디서 행했어? 이곳에서 행했던 그런 주문 제작으로 바꿨던 거죠.